울릉도에 3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. 올겨울 사실상 첫눈인데 설국으로 변한 울릉도를 김기영 기자가 소개합니다. 대설 경보가 내려진 울릉도. 섬중앙 나리분지는 거대한 눈 이불을 썼습니다. 바다와 하늘, 바위와 나무는 흙과 벽의 색채뿐. 거대한 섬이 한 폭의 수묵화로 둔갑했습니다. 이번 겨울 들어 사실상 첫눈을 본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. 이쁘죠? 이거 진짜 뉴스에 나와요? 눈싸움으로 운동장에 쌓인 눈을 모두 치울 기세입니다. 엄마 아빠가 눈을 치우느라고 많이 힘들어하세요. 그래도 눈이 와서 좋아요. 젊은 부부는 신생아에게 눈 고장을 적응시키러 나왔습니다. 아이가 원래 처음 본 눈이래가 그냥 눈발볼 하면 나왔습니다. 1m가 넘는 눈에 익숙해져 눈 치우는데 선수급인 울릉도 주민들에게 30cm의 눈은 제설 장비를 점검케 한 반가운 눈이었습니다. 특히 눈은 고로쇠와 명이나물, 미역취 등 산나물 생육에 도움이 되고 식수 해결은 물론 산악스키 등 관광산업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. 여객선이 사흘째 통제되는 등 울릉도에 바야흐로 설국 세상이 열렸습니다.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.